안녕하세요. 2024년 5월 6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티아라 크라이 크라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연휴 마지막 날까지 야속한 비, 어린이날 행사 축제 차질 속출이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 일, 월까지 쭉 쉬는 뭐 짧으면 2박 3일, 길면 3박 4일 이렇게 쉴 수 있는 황금 연휴였는데도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제대로 못 즐긴 어린이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젠 어린이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과 함께 부모님들도 뭔가 함께 즐겨야 되는 건데 어제는 뭐 진짜 완전 물폭탄이었죠. 비가 계속 와가지고. 그래서 지역별로 준비한 어린이날 행사랑 축제가 줄줄이 취소됐고요. 굉장히 허탈한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주도 같은 데도 여행으로 많이 가셨을 텐데 뭐 한라산 그쪽에 800mm가 왔다고 그랬나요? 어우 진짜. 제가 오늘 제주 그 K리그 중계를 하는데 뭐 옵티브 중계, 스튜디오 중계긴 했습니다만 비가 얼마나 오나 궁금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거긴 그쳤고 서울도 지금은 그쳤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근데 쌀쌀해져가지고 어디 가기 좀 애매한 날씨기도 했고 뭔가 망한 연휴라고들 하는데 잘못된 연휴는 이제 컨셉에 맞게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의 코너를 들으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성재 현장 중계했으면 곱창형 홀로 배텐했을 때 그랬을 수 있죠. 자, 원래 저는 광주 오늘 현장 중계였는데 배텐이 있어서 제주로 바꿨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한 주 강제 휴가 보내고 다시 돌아온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와 막나가는 용안 상담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에 냉정한 일침을 덧붙여 해결과 함께 씹어드리니까 현실 고민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배텐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자, 네, 유튜브 창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곱창으로 마무리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유연아님,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체력이 딸려서 쉬는 날마다 줄곧 침대와 한몸이 돼서 있네요. 그래도 그게 나을걸요. 예, 역시 운동하면서 뻗어있는 것보다 좀 덜 먹으면서 누워있는 게 오히려 살은 잘 빠집니다. 건강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조금 해서 몸에다가 힘을 주면 갑자기 이제 배고프죠. 그래서 저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이상적인데 하나만 하는 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3733님, 일 때문에 1년 미뤘던 강릉 가족 여행을 3박 4일 동안 다녀왔어요. 여행 내내 운전하고 와서 피곤한데 오늘 피곤하니 밀린 일이 산더미라 야근 중입니다. 배디가 힘내고 위로 한마디 해주세요. 힘내십시오. 3박 4일이요? 와, 그럼 꽉 채워갖고 다녀오신 건데요. 야근할 때 진짜 삭신이 쑤시시겠습니다. 뭐 좀 좋은 거 좀 드시면서 하시죠. 5566님, 배디, 5월 휴일, 배텐 유망주인 아들 이준희의 생일입니다.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로 태교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돌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아들 빨리 커서 군대 가자. 와, 저희가 뭐 덧붙일 말이 없게 완전 무결한 문장을 보내셨네요. 그죠? 태교까지 하셨고 군대까지 갈 거다. 예, 뭐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는 완전 무결한 문장을 보내셨습니다. 자, 무럭무럭 크길 바라고요. 송동현님, 울산 원정 관중석 중간 쪽이 전반전 내내 횡했어요. 원정 버스가 서울 시내를 뚫고 들어오는데만 짧아야 한 시간인데 오는 내내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역시 원정길은 고속철도가 현명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랬나요? 저는 쭉 보니까 이번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원정석을 2층까지 열어놨길래 야, 많이 왔다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중간이 좀 뚫려 있었군요. 그래도 하여튼 울산 팬들 대단합니다.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곱창, 필리핀, 듣보, 쌍꺼풀, 탈모, 배텐,
통일성 하나도 없는 정체불명의 키워드가 따라다니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영국입니다. 예. 본인을 잘 나타내는 키워드가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말고 또 있나요? 없네요. 네. 곱창집에서 칵테일 파는 남자. 그렇죠. 예. 아니 팔지만 뭐 안 팔리는 칵테일. 뭐, 칵테일은 뭐예요? 이제 느끼한 걸 많이 드시다 보니까 설마 곱창을 넣은 칵테일은 아니겠죠? 아이, 그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곱창 스무디. 어? 음스 그거 아니고. 네. 새로운 메뉴를 이제 개발을 해서 예. 지금은 이제 땡스타그램에서 이제 같이 팔로우해 주시고 그 좋아요만 눌러 주신 거 확인해 주시면 물론 집에 갈 때 취소하시겠지만 저희가 모든 테이블에 칵테일 두 잔과 토마토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칵테일도 종류가 있잖아요. 아, 저는 이름을 잘 모르고요. 주방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냥 파란 칵테일. 아, 파란색. 빨간 칵테일. 뭘까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곱창집에서 뭔가 안 어울리는 메뉴긴 한데 그래서 더 네. 믹스 매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저희가 이제 그 드리기로 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예. 하나 팔았습니다. 예. 안 물어봐. 그거를 갖다 놨는데. 곱스 온 더 비치라고 하신 분이 있고. 곱스 온 더 비치 괜찮네요. 예. 곱티니. 곱티니 괜찮다. 곱티니. 곱트로타. 곱트로폴리탄. 예. 이름이 좋네요. 갈비탕이랑 크게 차이 없네요. 팔린 거 보면. 예, 칵테일을 뭐 물어봐야 이름을 대답을 하는데 예.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칵테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6020님. 정용국님 혹시 바지 사장인가요? 예? 곱창집에 세 번 갔는데 세 번 다 안 계셨어요. 실망입니다. 그렇게 실망할 일인가요? 저는 요즘 있다 없다 합니다. 필리핀 예. 갔을 때는 없고요. 이제 갔다 오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연예인들이 가끔 그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가끔 이제 본인 와야 될 시간에 와서 명함 돌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스타일. 저는 이제 갔을 때 손님들이 뭐 별로 없어가지고 이따가 그냥 휙 하고 왔습니다. 예. 한 만났을 때 아시겠지만 정국 씨가 거기서 열일을 합니다. 아, 미친 듯이 이래요. 예, 거의 뭐 예, 체험 삶의 현장을 하듯이 본인이 다 해요. 예전에 진짜 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말 그대로 허리도 좀 아프고 하다 보니까 노동량이 좀 줄긴 했는데 가게는 좀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구류기사님, 영국 오빠 그동안 힙합 하시는 줄 알았는데 개그맨이셨군요. 올해 가장 큰 충격입니다. 내가 왜 힙합을 해 근데? 아, 머리가 이러면 다 힙합인가? 머리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머리랑 뭐 관련 있나요? 어?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왜 힙합을 나 지금까지 힙합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와서 예. 제가 보면 그냥 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생은 힙합이죠? 그렇죠. 예. 힙하긴 한데 치열하게 부딪혔죠? 네, 잘못됐죠. 박살났죠. 예. 힙하게 살고 싶은데 전 이분이 더 충격이네요. 뭐요? 왜 나를 힙합으로 봤을까가 지금까지 곱창 왜냐면 디스가 얘기는... 생활이고 예. 워낙 이제 욕도 잘하고 그렇죠. 예. 방송 심의 규정을 많이 벗어나는 모습을 그렇죠. 예. 언어는 안 벗어나지만 모습을 보여주는 기본이죠. 예. 네. 항상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3781님. 네. 작년에 결혼한 와이프와 4200일 되는 날입니다. 아이고. 아, 결혼은 네. 결혼이랑 뭐 사귄 거랑은 날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연애 시작해서 깜짝 놀랐네요. 4200일. 작년에 결혼한 와이프랑 4200일이라고. 다른 여자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요즘 제가 이것저것 안 풀려서 옆에서 짜증내는데 용국이 형을 좋아하는 와이프는 이 방송 듣고 있을 겁니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레퍼토리인데 일단 지상파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네. 3781님 남편분이시랍니다. 네네. 네. 뭐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아니, 왜냐면 고맙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잖아요. 아니, 잘하지 그러니까 왜 자꾸 반성을 해.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예. 예. 거의 돈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4200일이면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죠? 12년? 아, 저는 별로 안 놀라는 게 예. 저는 6300일이 넘었어요. 어색고 있어요? 뭐야, 대충 스윗한데? 그 어플 있지 않습니까? 예예. 가끔 켜지는데 6300일 넘었기 때문에 별로 충격적이진 않고요. 아, 자동으로 켜져요? 네. 모션 센서처럼? 뭐, 눌러다 보면 눌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보통 짜증나는 경우는 다 돈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주식 잘못됐다거나. 그렇죠. 예. 왜냐면 얘기할 데가 없거든. 코인 건드렸다가. 네, 밖에 예. 나갔다가도 뭐 친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얘기를 하는 거 와이프가 들으신 것 같아요. 짜증 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그래도 내 편은 와이프밖에 없다. 지상파를 통해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채팅창에 달디단 곰냥갱이라고 하시는데 와 진짜 입에 넣고 싶지 않네요. 그렇죠. 저도입니다. 자, 막나가는 용안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관절 건강 기능식품을 드립니다. 자,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회사 동기 모임에서 제가 한턱 쏘기로 했는데
깜빡 잊고 지갑을 놓고 갔어요. 당황하고 있으니까 친한 여자 동기가 아무도 모르게 슬쩍 본인 카드를 주더니 이걸로 계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 이 행동의 의미를 모르겠어서 고민이 깊어갑니다. 혹시 저한테 마음이 있는 걸까요? 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건 알고 있어요. 일단 뭐 문장 자체가 마음이 있다. 예. 카드를 줬다. 무슨 뜻이냐 이건 것 같아요. 여자분이 착하신 건지 진짜 호감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요즘 세상에 계좌이체가 너무 쉬운데 이걸 왜 안 했을까요? 돈이 그리고... 없으니까. 지갑 놔두고 온 게 맞는데 돈도 없는 거야. 아, 신용거래를 하려고 그랬다? 네. 예. 그러니까 지갑 놔두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우리 요즘에 지갑이 현찰이 없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서 다 이체를 하는데 자기가 안절부절 하고 있다. 아, 나 들어올 돈이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 30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네. 50 줄게 했는데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 여자분이 왜 카드를 줬냐. 이 여자분 옆에서 얘기했으니까. 아 그만 징징대. 얼마나 온다 그래. 단순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거지한테 돈을 줘도 호감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연민의 정을 느껴서 줄 때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연민의 정이냐 호감이냐 그 여자분의 같이 했던 시간을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건 솔직하게 감동할 만하죠. 네. 근데 더 난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이게 카드를 대신 긁어줬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돼요? 아, 또 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계좌 이체를 해야겠죠. 예. 근데 또 딱 끝자리 맞춰서 하지 말고, 뭐 192,300원 딱 300원 맞춰서 하지 말고, 그것도 좀 호감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그래서 그 금액 딱 맞춘 다음에 커피 한잔 살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만날 기회를 만들어라. 예. 예. 이게 뭐 그 상황이 안 닥쳐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본인은 난감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무도 난감하지 않잖아요. 그냥 계좌 이체하면 되는 건데 예. 어차피 이 상황을 위기 모면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내가 그 갈 길은 이 여자분이 열어놨다. 아주 좋은 신호긴 하죠. 어 그렇군요. 네네. 뭔가 식사 약속을 대신 잡아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보통 뭐 마음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마음은 있는데 돈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예. 여자분이 법카 준 거 아니냐고. 아, 법카. 법카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해 주기는 건 쉽진 않습니다. 음흠. 이건 이제 부부 사이나 진짜 오래된 연인에서 오빠 내 걸로 긁어. 이런 경우는 있어도 예. 옆에서 얼마나 궁시렁 거렸는지 모르겠고 진짜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 호감 아닌 호감으로 받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음흠. 네. 이거 주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자분이 카드를 딱 줬는데 이제 그 카운터에서 아 한도 초과입니다. 이러면 잘못되는 거지.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도 초과. 아. 네,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네. 채팅창에 실제로 저렇게 해서 결혼한 커플 알고 있다고 하신 분 있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예. 이렇게 결혼을 어떻게 해. 알 수도 있죠. 아니 베테너는 진짜 이거 너무 들은 얘기를 갖다 쓰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서 결혼을 해. 카드 줬다고. 예. 카드 주면 결혼 당하게. 신용카드에서 바이럴. 예, 네, 말이 안 되는 예. 겁니다. 이래서 네. 카드가 있어야 된다. 아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예. 네. 일단 뭐 호감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쉬운 행동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돈도 줘야 되고 얘기할 기회가 생겼으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넥스타 돋보기 보면 이런 스토리 많이 있다고. 다 지원한 얘기예요, 주장이에요. 거기 텍스트로 써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이렇게 카드를 선뜻 내준 여자분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오 그래요? 돈이 있잖아. 예, 데이트 비용도 본인이 낼 확률이 높아요. 그래요? 예, 남자분이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네. 자 배송재텐 이제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본격적인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연애 상담은 없습니다. 없죠. 자 6942님 친구가 제 2사 선물로 커피 머신이랑 밥솥을 사줬는데 사실 저한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밥 지어 먹는 건 귀찮고 저는 믹스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친구한테 받은 선물이지만 팔아도 될까요? 이 정도면 수익이 짭짤할 것 같은데 최악인가요? 솔직히 용궁님은 친구한테 직접 받은 선물은 팔아본 경험 없는지 궁금해요. 아, 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 끌고 들어가. 네. 뭔가 에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용궁님은 네.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만났으면 진짜 욕 한 바가지 했습니다, 진짜.
저는 팔아본 적은 없고 받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준 적은 있지. 아 떠넘기기? 다른 그 친구 생일에. 그게 그거네. 포장이 팔진 않았잖아요. 그게 그거네. 재활용이잖아요. 왜 못 팔았냐면 그때는 네. 중고시장 활성화가 안 돼 있었거든. 나한테 필요 없는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분이 딱 봤을 때 커피 믹스를 자기는 좋아한다. 이제 약간 부연 설명 쓸데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머신이랑 밥솥. 대충 머신 밥솥 하면 미개봉 신상 이러면 한 3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짭짤하네요. 근데 이 친구가 오면 어떡해? 팔았어. 야, 어떻게 할 거야? 밥 한번 해 먹어야지. 그거 아 부모님 드렸잖아. 그런가? 커피 한 잔 뽑아줘. 아 믹스 먹어. 이렇게 되네. 이거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예. 잔 만약에 금액이 30만 원 이상 정도로 올라가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긴 하다. 대충 팔아도 한 50은 나오겠는데요. 두 개 팔면. 아, 두 개 정도 하면? 머신이랑 밥솥인데. 예. 근데 뭐 고민할 거면 이미 팔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민할 정도면 이거 뜯지도 않았을 거야. 팔아놓고 떨려가지고. 네, 사진 엄청 찍어놨을 겁니다. 각도 이쁘게 해가지고. 예. 아이디 바꿔가지고 막 올려놨을 거예요. 아이디 왜 바꿔서 올려놔요? 괜히 또 걸리니까. 아, 여러 명인 것처럼? 네, 친구가 이제 내 거 보고 알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팔고 싶으면 팔아야지 뭐 어떡합니까. 네. 그 친구가 왔을 때 이제 뭐 부모님 들었다고 얘기하고. 네. 왜냐면 본인이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야. 난 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미개봉 우정파입니다라고 쓰는데요. 파란데 상자 안에 편지가 있어요. 예. 네. 친구가 보낸 편지. 팔지 마. 네. 너 이럴 줄 알았다. 예. 저는 뭐 파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이게 참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건 진짜 안 쓸 것 같은데. 안 쓰죠. 무조건 네. 안 쓰지. 이걸 모셔 놓고 몇 년을 그럼 묵혀야 돼요. 버릴 그렇죠. 때까지. 6개월이죠. 6개월이에요? 예. 네. 6개월 잠깐 친구가 올 수가 있으니까. 6개월 뒤에는 팔아도 된다? 아니, 당연하죠. 당장 파는 건 조금 찔리지만. 솔직히 팔 거면 지금 팔아야 돼. 좀 지나면 떨어져. 신상 가격이. 나오니까. 예. 네. 빨리 친구 가자마자 바로 올려야 돼. 그렇죠. 자, 이분께 용국이의 1침. 중고 시장에 받은 선물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엄청 많아 거기 받은 선물들. 그렇죠. 왜 제일 네. 많은 게 미개봉 신상이잖아요. 그래 그거니까. 왜 미개봉일까요? 네, 네. 다 이유가 자기 있습니다. 자기 거면 반품했을 거예요. 네, 왜 미개봉일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카니발 그녀를 잡아요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본 뒤에는 정용국 씨가 일침을 막 쏴드리는데요. 그렇죠.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인데. 아 어린이날. 수위 조절 안 할 거죠? 거의 끝나갑니다. 이미 끝났죠. 네. 자 익명정님 여자분입니다. 서비스 상담직인데요. 고객들이 반말은 기본. 밑도 끝도 없이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터무니없는 요구로 갑질도 합니다. 일반 직원이라 하고 싶은 말을 눌러삼킬 때가 많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겠죠. 그냥 크게 한판 싸우고 직장을 관둘까요? 아니면 이 울분을 잠재울 꿀팁이라도 있을까요? 아, 제가 뭐 해보진 않았지만 어떤 스트레스인지 대충 짐작은 됩니다. 아, 저는 이건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입장 말고 이 반대, 화를 내는 사람의 입장. 저도 예전에 했을 때 목소리가 높았던 적은 있습니다. 물론 욕은 안 했지만 예. 왜 그랬냐면 일단 연결이 안 돼. 거기서 일단 뚜껑이 날라가 그냥. 네네. 급해 죽겠는데 카드를 분실해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뭐 사람안전보건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다려 주십시오. 뭐 본인이 맞습니까? 앞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다시 또 들어가서 얘기를 막 합니다. 제가 카드를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예.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잖아. 또 해. 얘기를 해. 그럼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해. 그렇죠. 이 부서가 아니라서 다른 부서라서요. 다른 부서로 또 넘어가. 카드를 잊어먹었다고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게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가 끊어졌어. 연결이 안 돼. 바쁘대. 저랑 얘기하던 그분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못 찾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바쁘니까 다른 시간에 걸래. 난 안 바빠? 이게 진짜 사람이 막 미치겠더라고. 예, 금요일 저녁에 전화할 일이 생기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월초 바빠서 안 돼. 뭐 주중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안 돼. 월말 안 돼. 그럼 언제 전화해? 와 그리고 요즘에 보면 채팅 봇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정도면 욕설 했겠는데. 전 절대 욕은 안 합니다. 절대 욕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 성격이 좀 급하긴 한데 제일 처음에 전화를 걸 때 전화를 걸어서 본인의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 확인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물어볼 거거든. 네네. 그러니까 얘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말을 안 끊으시니까 제가 이제 다른 얘기하다가 딱 멈추면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열리시는 분들이 있대요. 예. 저는 일단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본인 확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먼저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음흠. 이건 이제 저의 입장이고 예. 네, 이제 받으시는 입장은 이 과정을 잘 모르시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욕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 넘었지 이거. 욕설하면 안 되죠. 이게 예. 사실 뭐 고객들도 화나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어요. 정용욱 씨가 지금 화를 낸 것처럼. 아 이거 진짜 이게 카드를 잊어버렸다고 지금. 돌아볼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상담원들은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죠. 그 상담원들은 어떻게 보면 총알받이예요. 맞아요. 이 기업이나 이 업체 뭐 어떤 이 조직이 네. 그 이건 상담 창구를 엄청 활짝 열어놔야 되는데 맞아요. 몇 명만 고용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다 그냥 떠넘기니까 뭐 대기를 막 100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둥. 그렇죠. 그 어떻게 다를래요? 아, 나 요즘 ALS랑 통화를 너무 하니까 예. 어디 걸어도 다 ALS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받는 데가 없잖아요. 사람이 받으면 반갑다니까. 그리고 이제 뭘 잘못 누르면 갑자기 보수로 넘어가. 그렇죠. 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데. 네. 아, 이거 상담 직원들 고용 창출이라도 많이 하든가. 그렇죠. 기업 서비스가 후져서 이렇게 뭔가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 곳이면 그러니까. 상담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솔직히 예전에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 사람과 사람끼리 얘기했을 때가 더 민원이 전 적었을 거라고 보는데 저도 이제 아는 상담사 직원이 있거든요. 욕설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 나이대래요. 아. 우리 나이대 위로. 오. 네, 젊은 사람들은 욕을 안 한답니다. 어, 아저씨 그렇죠. 아줌마가 그냥 받자마자 욕을 해. 아. 이건 솔직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 너무 고생이 많이 했을 것 같고 정 버티기 힘드시면 나오는 건 맞다고 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거 엄청난 감정 노동인데. 장난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뭐 어떡하다가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들었을 때 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거를 듣고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대요. 어. 말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다면 뭐 상사랑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 근데 제 기억에는 이제 전화로 뭔가 연결해서 상담을 하거나 뭔가 물어볼 때 네. 그 ARS나 이런 대표 전화로 네. 받는 분들은 대부분 친절한데 예.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누가 하나 쳤어 지금. 예. 누가 하나 지금 열어놨어 여기를.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상담사들 말고 전문 네. 상담사들 말고 그냥 전화를 받는 부서에서 오. 굉장히 불친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있죠. 그런 사람들을 상대했던 과거 기억들을 생각하면 요즘 분들은 진짜 예, 잘하시는 거죠. 네, 진짜 고생 많으시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진짜. 그렇죠. 저는 진짜 욕은 안 합니다.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전 진짜 욕은 안 해요. 예. 욕보다 더한 느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네. 고용돼 있을 뿐입니다. 진짜 이 상담하시는 분들 숫자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다 힘듭니다. 그럼 그 전화 받는 고객들한테 이제 협박하잖아요. 뭐 약간 거친 언사를 쓰면 법에 걸립니다. 잡혀갑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안내를 네. 하는데 어쨌든 이 조직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왜 열을 내냐면 이미 AI가 앞에서 얘기했거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또 하잖아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예. 예, 욕설, 폭언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들었는데 지금 얘기를 또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서로 양쪽 입장이 있는데 너무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다 알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예, 이런 걸로 좀 그래도 마음을 푸셨으면 좋겠고. 네. 이분께 영국의 일침. 다른 말 안 하고 아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나도 욕을 안 하는데. 네. 네. 저 웬일이에요. 네, 이런 말 해줘야 됩니다. 네네.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3472님 친구가 사촌 오빠가 헬스장을 오픈했다고 연간권 끊으면 50%를 할인해준다길래 가입했어요. 오, 세다. 근데 언젠가부터 너는 특별히 50%나 할인받았으니까 지인 한두 명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은근 부탁하길래 제 동생도 영입했는데요. 한두 달 있다가 또 회원 영입 안 되냐고 독촉하네요. 부담스러워서 운동하러도 못 가겠어요. 이 친구한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바로 1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용국이의 1침.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얼마 받냐? 이렇게. 그거잖아. 자기 일이 아니고서 이렇게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고 사촌 오빠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지분이 있나 보네. 지분도 아니야. 그냥 영업직이야. 아. 네가 물어오는 거에 따라서 퍼센티지 내려줄게. 다단계. 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죠. 아하. 근데 이제 그걸 감추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도 많이 없고 이 친구가 제일 처음에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와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자기가 이제 여기만 믿고 몰빵을 했는데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지금 뭐 잘못을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덤핑 씌우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야, 잘 안 되나 보네요, 근데 이 헬스장이. 아, 대충 느낌만 봐도 알죠. 텄죠. 뭘 터요, 특히는. 그리고 이제 친구랑 관계가 불편하면 헬스장의 분위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솔직히 헬스장 같은 경우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땀 떨어진 것만 살짝 안 닦아도 냄새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갖고 얘기를 해야지 뭐 편하게 갈 수 있지. 예, 돈 문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이나 얘기하는 거지. 예. 착하신 분은 얘기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 요즘은 근데 뭐 운동하러 가보면은 시설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 깨끗하지. 야, 이거 운동할 맛이 안 날 수가 없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안 다하죠. 예. 그리고 몸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뭐 유전자가 달라졌나? 그러니까 몸 좋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끈 같은 일이 민소매 입고 예. 이렇게 다니는 패션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그러고 있는 거야. 예. 아, 딱 들어가는 순간 영상으로 보면 괜찮은데 악취가 땀 냄새가 빡 하는 순간 아, 안 다니겠다. 아, 요즘은 냄새 안 나요. 향이 얼마나 좋은데요. 나는 그런 데만 갔나 보다. 6개월에 9만 헬스장. 원. 6개월에 9만 원. 6개월에 9만 원. 옛날에 있었어요. 지하 1층에 있는 거. 군대 아니에요 그거? 어, 네. 하여튼 뭐 군대 체력 단련장 아니에요? 요즘은 진짜 인테리어로 승부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렇죠. 음악도 틀어놓고. 그러니까 어차피 헬스장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이것 때문에 나중에 갈라설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순간적으로 그런 거니까 얼마 받는데 자꾸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렇죠. 할 말 없어요. 예. 딱 찍으니까. 자, 오유빈님 여자분입니다. 네. 시어머니께서 눈꺼풀이 많이 처져서 쌍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손이 형님과 의논하지 않고 저 혼자 쌍수 비용을 드려도 될까요?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가족일은 뒤에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쌍수 정도 금액이면 한 소리 들을까요? 그렇다고 형님과 더치페이 하기도 이상하고요. 아, 이제 쌍수했다고 쌍수 사연이 오는 겁니까? 전문가잖아요. 아, 한 번 하면 성형 중독 전문가. 성형 중독자니까. 예. 여기서 손이 형님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남자 형제의 아내. 그죠? 아. 예. 여자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렇죠. 여자분끼리. 솔직히 쌍수를 이제 하는 거를 주변에서 못 봤으면 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은 무조건 초반에는 부정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하면 달라지거든요. 예, 네. 어, 잘 됐네. 이럴 텐데 저는 뭐 하지 않는 거를 일단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집안일은 잘못하면 말이 다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본인한테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머니는 좋아하실 수 있죠. 예. 네.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래요? 네네네. 물론 하시면 예쁘겠죠. 근데 이제 그 비용을 드렸는데 네. 그 형님이 동서 그분이 화를 좀 낼까요? 아. 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 화를 낼 수는 있죠. 원래 짜증이 많은 사람이면. 근데 뭐 이 금액 자체가 제가 싱가포르를 알아봤더니 한 300만 원이 좀 넘어갑니다. 작은 돈은 아니에요. 어, 전도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옆에서 공시령 되면 너도 해줄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돈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괜히 또 위에서 해주지 않지만 짓누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네네. 야, 네가 뭔데 설치고 다녀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가족 관계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나중에 상의를 하셔라. 이게 사람의 얼굴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혔다? 이거는 좀 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했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으면 또 문제가 되죠. 다른 부위도 해보고 싶다고 하실 수도 있고. 이러면 진짜 중독되는 거야. 이게 중독이야, 해정아. 네. 이게 중독이라고. 그럼 비용이 커집니다. 누구한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와, 해정 작가. 메인 작가한테. 대본에 자꾸 성형 중독이라고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예. 가만히 있는 중독이라고 그러니까. 자, 6일. 아, 이분께 용국이 1침. 짝는 되는 순간 본인의 덤탱이 다 뒤집어 쓰는 거야. 네가 진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 뭐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건데. 그쵸, 그쵸. 엄마, 우리 엄마 어떻게 이거? 결론이 안 나오면은. 그렇죠. 혼자만 이제 고립되는 거예요. 잘 돼도 그냥 기본이고 안 되면 다 내 탓이니까. 가족 사이에서. 그렇죠. 예. 잘못됩니다. 6147님 남자분입니다. 처남이 너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아내 몰래 1,000만 원만 빌려달라며 한 달 뒤에 꼭 갚는다고 사정하길래 대출까지 받아줬어요. 근데 지금 5개월이 지나도 갚질 않습니다. 제가 돈을 재촉하면 자꾸 기다려만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내야 하나요? 갑자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네. 아, 이건 도박이다. 느낌이 그래. 금액이 너무 커.
아, 요즘 뭐 이제 금리나 또 영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야. 뭐 그것 때문에 아니야, 그럴 수도 아니야. 있죠. 그게 본인이 당당하면 누나한테 얘기했어. 이건 아니잖아. 남자 사이의 문제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을 뭐 받긴 받지만 좀 기다려달라. 다 잃었어. 잘못했어. 그렇다고 봅니다. 제 척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근데 대출까지 받아서 준 거면 이자를 본인이 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건 솔직히 얘기해야지. 얘기해야 됩니다. 와이프한테 얘기해야지. 와이프한테 얘기해요? 당연하죠. 처남 일단 그 내용증명서죠. 그 구두로 내용증명서를 날립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자를 내가 내고 있는데 뒷사람도 눈치챈 것 같아. 언제까지 입금이 안 되면 내가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 만약에 전화를 안 받는다 톡으로도 남겨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내 용돈에서 까야 된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예. 결혼 안 해본 분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예 연애 예. 경험도 없고 어떤 예. 관계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냥 혼자 계신 분이 얘기하신 것 같죠. 그럼 와이프는 할 말이 많아요. 공개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빌려주라 그랬냐? 어, 그 돈은 대출받을 돈은 있고 뭐 할 돈은 없고 막 이러면서 괜히 비교만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까지 갔으면 크게 간 거야 이거는. 네, 상황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힘들죠. 천만 원만으로 막아지는 돈일까요, 근데? 천만 그 이상일 원... 경우에는 일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아, 몰라요. 저 사실 알고 보면 5천 빌렸어요. 5천 더 빌렸지. 네, 이쪽은 딱 사이즈가 1000이거든. 1000까지밖에 얘기 안 하는 거야. 저쪽은 3000. 저쪽 3000 얘기하고. 네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빌린 돈을 못 갚는 이유는 본인한테만 돈을 빌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 빌려놓은 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내가 있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대출받아서 줬는데 예. 와이프한테 얘기해야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1침.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사건은 커지면서 돈은 못 받습니다. 진짜 누가 빌려주라 그랬어. 네. 아, 그때 갚는다 그랬잖아요. 막 이러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네, 욕까지 되면서 아, 걔 지금 돈 안 나올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걸 왜 빌려줘. 혼자 작살나는 겁니다. 그렇죠. 안 봐도 상황이 보이잖아 이거는. 그렇죠. 완전 잘못되는 거예요. 채팅창에 네. 와이프도 빌려줬을 수 있다. 아, 두 군데서. 아, 제가 봤을 때 이분도 연애 안 해볼 것 같은데. 와이프는 거의 안 빌려줬죠. 그렇죠. 빌려줘봤자 소액이지. 50 이 정도. 뭐래도 욕을 현명하네요. 역시 와이프가. 아. 예. 이현철님 남자분입니다. 네. 저희 부서에 저보다 연차가 낮은 후배가 인사 이동을 왔는데요. 관용차 타고 출장 갈 때마다 본인은 운전 잘 못한다고 대놓고 선배인 저보고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본인은 조수석에 앉아서 주말마다 여친이랑 드라이브 간 거 자랑하는데 이 후배의 하극상에 자꾸 휘둘리게 됩니다. 어떻게 단호하게 선배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선배미요? 예. 이게 지금 사연을 보내셨는데 선배미를 찾고 있다고 여기서? 예. 아, 이건 솔직히 얄밉긴 하겠다. 선배한테 운전을 시키고 제가 지난주에 여자친구랑 드라이브 갔다 왔는데요. 나는 진짜 믹스커피 얼굴에 뿌렸어. 난 이 정도였는데. 어, 아, 이거 얄밉다. 예. 예. 일단 사진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재밌었어? 어디 갔다 왔는데? 어, 여자친구 못생겼네?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아, 그냥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냥 혼자 운전하는 거지. 이게 뭐 장거리가 될지 단거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면 이거는 본인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행실이 이게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이거 하나만 이랬겠습니까? 예, 자기 뭐 휴게소 들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한번 이건 얘기해야지. 휴게소 들렀는데 후배가 아, 저 잠깐 눈 좀 붙이려고 선배 다녀오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뭐라고? 이제 자고 있으면 문 열고 얼굴을 뿌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이게 잘해주는 게 진짜 너무 가면 안 된다니까. 옆에서 진짜 운전을 못해서 있어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드라이브라고 왔다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십자 드라이브로 맞을 일이에요 이건 진짜. 야, 완전 먹혔네요 근데 이미.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후배가 완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만만해 보였나 보다. 얼굴이. 그 곧잘 운전을 하나 보다. 예. 운전하는 거 좋아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뭐 얼굴에 믹스 커피를 뿌릴 선배라고 상상하기 힘든 착하게 느낌을 이미 준 거죠. 너무 착하게 가지고. 예. 아, 여자친구 자꾸 늘어나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예? 여자친구 자꾸 이제 늘어져야 돼. 뭐라고요? 아, 너무 별로다 진짜 내가 봤을 때. 왜 죄 없는 여자친구한테 그래요? 그래야 걔 속을 긁지. 아니 긁는 게 선배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네? 단호하게 뭔가 해야지. 어차피 운전을 안 할 거라면. 네네. 걔 기분이라도 나빠야지. 이렇게 저는 아주 못된 심벌을 갖고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화장실 간 사이에 출발한다. 혼자 출발. 그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괜히 뭐 일이 잘못되다든가 두 명이 해야 될 가서 일인데. 일을 내가 다 해.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가 있잖아요. 후배는 올라와서 선배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운전하시죠. 이거 근데 네. 막히는 구간에 운전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건 솔직히 약간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게 낫죠. 선배미는 어쨌든 네. 그 요청사항이었는데 선배미는 뭘로 해야 되죠? 선배미는 이제 없죠. 본인 원래 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배미가 어딨어 이게. 이거 어떻게 좋게 예. 풀어. 너무 얍실한데 지금. 선배 맛을 보여줘야죠. 네. 근데 솔직히 겁을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긴 하시는데 처음에는 야, 난 언제까지 운전해야 되니? 네 드라이브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시면 한번 정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둘이 앞에서 서울에서 얘기했으면 부산까지 한마디 나눠 가는 거지. 엄청 이제 어색한 사이 나오는 거죠. 지루해 죽죠. 네. 네. 근데 그 친구한테 운전을 시켜도 너무 피곤하다 그러고 운전을 시켜도 운전합니다. 눈 좀 붙이게 하고 자면 돼요. 솔직히 상관없어. 그렇죠. 무슨 상관이야. 네. 자, 공성환님 남자분입니다. 네. 네. 아 일침 안 했나요? 아 일침 안 했나요? 이현철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도 저도 안 되면 사과 한번 크게 나야지. 어우 너무 졸아가지고 너만 다쳤구나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쪽으로 아, 예. 자 공성환님 남자분입니다. 네. 6월에 손녀 첫돌이 돌아옵니다. 어르신이신가요? 그러네요. 아들에게 슬쩍 뭐 해줄까 물어봤더니 처가에서는 현금 200만 원을 준다고 했다면서 그냥 금반지 한 돈만 해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돈집은 거금을 주는데 친할아버지가 금반지 딸랑 한 돈 선물하려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이거 지금 사연자분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갖고 예, 예. 제가 까불지를 못하겠네. 무조건 저보다 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다 보내셨어요. 불편하게. 아 그래도 또 베텐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실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될 거면 선물을 일단은 뭐 돌반지에 한 돈이라 그랬으니까 주시고 한 30만 원 정도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슬쩍 찔러주면 됩니다. 현금으로? 네. 밥 사먹어. 그럼 이제 형편을 서로 아니까 뭐라고 안 하지. 네, 돈 10만 원을 주든. 한 돈이 얼마예요 요즘에? 20몇만 24만 원만 되니까. 그거밖에 안 해요? 그 정도밖에 안 하지 않나? 또 까먹었네 갑자기. 요즘은 또 비트코인을 보고 있어가지고. 네. 헷갈려요. 머릿속에 숫자가 많이 들어오면 헷갈리거든. 예. 그러니까 아들이 이거를 얘기한 건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받으니까 아버지는 안 해줘도 돼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42만 43만 원 한답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네. 그 정도면은 거의 5배 이상을. 야, 저는 반돈을 얘기했네. 반돈이네요 진짜. 반돈을 얘기했네. 예, 근데, 야. 근데 왜냐면 많이 올랐네요 진짜. 예, 네, 손녀의 첫돌이니까 얼마나 해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형편이 너무 무리해서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돈 뒤로 슬쩍 찔러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처가에서 현금 200만 원 주는 걸 뭘 비교를 해요. 그죠? 그렇죠. 네. 저긴 처가고. 예. 내가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죠. 뭐. 그렇죠. 참 이거 어떻게 까불 수 없는 사연이 와가지고. 그렇네요. 고환율 고금리 고한돈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본인 잘못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처가에서 더 많이 해주면 고마운 거죠. 뭐. 고맙죠. 네. 아, 처가 집 잘해. 아빠 돈 없다. 전화 끊을게. 전화 끊는다. 그러면 예. 됩니다. 네. 자, 공성환 어르신께 용국이의 일침. 정 돈을 드리고 싶으면 처가에서 받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아, 돈이 없잖아 내가. 그럼 더 들어온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해. 어르신 존중한다면서요. 아, 죄송합니다. 예. 이게 가장 빠른 방법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막나가는 용안 상담소 고민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네. 자 최윤지님 진짜 너무 웃겨서 댓글 달려고 가입했어요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릴라에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것도 청정 구역이죠. 네 저희랑 비슷한 성향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뭘 성향이 비슷해요? 잘못된 성향. 다른 세계니까 재밌어서 그런 거죠. 예. 자, 정영욱 씨 다음 주에 뵙겠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끝곡은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입니다. 소등합니다. 야 꿈꾸세요.